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. 밴쿠버시의 소방관 두 명이 포트코키틀람에서 근무하는 여성 소방관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습니다. 이들은 최근 포트코키틀람 후방서가 여성 소방관들을 고용하자 그곳에 근무하는 친한 동료에게 생리대를 담은 소포를 보낸 것입니다.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포트코키틀람 소방서는 밴쿠버 소방청의 존 맥키니어 청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. 맥키어니 소방청장은 문제의 소포를 보낸 두 소방관을 조사한 결과 이 사실을 시인받았다며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정식으로 사과했으나 이번 일은 밴쿠버 소방관들에게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맥키어니 소방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소방관의 채용을 늘려왔다며 이번 사건이 여성 소방관의 채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